오늘은 밖에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잤어요. 푹 잤어. 푹. 엄청 오래 잤어. 개같이 오래 잤어. 예. 집에 또 종일 있는데 오늘은 또 괜찮았다. 나가고 싶은 욕구가 살짝 있었지만 억누르고 집에서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고 푹 집에서 쉬었더니 잠도 많이 자고 컨디션도 좋다.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전란도 재밌게 보고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다. 이제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생일 때못 왔던 애들이 또 이렇게 이 생일의 여파가 이틀이나 가게 될 줄이야. 너무 고맙지. 전라는 재밌습니다. 예,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같은 얘기 이제 그만 말 시켜. 입 닥치세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딱 11시 30분에 딱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도 안 놓칠 거 아니야. 학고 다 됐네, 얜. 학고의 기준이 뭔데? 나? 왜안 돼? 왜 내가 학곤데? 야, 그럼 내 밑으로는 그냥 사람 새끼들이 아니냐? 야, 내 밑으로는 그러면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네. 학고보다도 밑에 있으면은 개병신이라고? 인방 평론하는 저 새끼들은 언제 사라질라나? 슬슬 이제 인방도 다 저자극의 형태로 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좀이좀 문화를 해치는 것 같아. 힙합에도 저런 새끼들 있지 않냐? 약간? 난 인방이랑 힙합이랑 약간 좀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항상. 나 그래서 힙합을 내가 랩을 못하지만 힙합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막 보게 된다, 얘는. 맞아, 저 꼰대 새끼들. 맞아, 맞아. 저 새끼 방송국 가보니까 이양이인지 뭔지 개하고 역행방송 클립 따놓은 거 있다고? 개 음흉한 새끼라고. 또, 우리 또 스파이가, 예, 첩보 활동 야무지게 했네. 바로, 이 시간대에 저렇게 와가지고 남의 방송 회방 놓는 새끼는 사람 새끼 아닐 것 같은데?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역행방송 클립 따놓는 그냥 그런 새끼야? 개씹 음흉하네. 그것도 제일 음흉한 게 뭔지 알아? 뭔가 메이저 역캠, 화려한 역캠한테는 비비지도 못해. 왜냐면 내 지갑도 가볍고, 그리고 나를 거들떠봐 주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성의 욕구를 채우는 아주 불쌍한 참 새끼네. 저런 새끼가 유사수컷 아니냐? 솔직한 말로.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야. 시청자 많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한 시청자 8명, 한명한 명이 아쉬운. 한 명이 나가버리면은 시청자의 한 15%가 빠져버리는 약간 그런 방송. 한 명이 15% 정도의 분량, 그 퍼센티지를 담당하는 그 정도의 어떤 학고 역캠. 그 중에서도 뭐 이뻐야 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겠지.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앱햄 와가지고 이제 채팅 치겠지. 처음 뵙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이러면은 지가 뭔가 대우받는 줄 알고 개병신 새끼. 죽어 이 병신 새끼야. 응? 진짜 이해 안 가는 새끼들이 너네 같은 새끼들이야. 화려한 역캠은 거의 여우와 신포도 마냥, 저 포도는 존나 셔가지고 내가 못 먹을 거야. 분명 맛없겠지. 나무에 오르지도 못하니까. 비빌 수도 없으니까.
학구역 캠방만 음흉하게 찾아다니면서 대우받으려 그러고. 버러지 같은 새끼. 그 왜 대로 주고 말로 받아, 등신아. 어? 네가 날 무시할 그거라고 생각하냐? 솔직한 말로? 한심한 새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숲으로 바뀌잖아요. 그 회사 사명도 이제 전환하고, 그러고 이제 아프리카 플랫폼도 이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도 쭉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고치거나 뭐 자극적으로 하거나 가학적인 방송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재를 먹을 테고,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도 얄짤 없이 그냥 저 영구정지를 때려버리잖아 이제는. 나는 세야를 그렇게 영구정지 때리는 거 보고 난 진짜 놀랬어. 방송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과거가 어쨌건 누구나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해. 인터넷 방송이니까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영구정지를 탁 때려버린다, 뉴스에 나왔다, 뭔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영구정지 준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송 도중에 사고 친게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고 와서 방송해라, 그거랑은 별개다. 개인 방송의 어떤 어빌리티랑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두고 항상 한 개인을 대했던 게 아프리카인데, 이젠 아프리카도 뭔가 그런 시류에 뭔가 같이 섞여가는 느낌이라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다고 봐. 워낙 이미지도 안 좋고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은 거지. 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새끼들이 저런 새끼들이지. 아직 남아있는 잔여물들, 잔여물들.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안 바뀌고 약간 뭐 인방은 이래야 된다, 이런 감성을 주입시키고 방송하는 사람 머리 꼭대기 위 올라가서 리모컨질 하려고 하는 새끼들. 예. 저런 애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소수가 돼버린 거지. 원래는 저들이 다수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방송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 더 앞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쟤네들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습된 거야. 누가 채팅 과격하게 치고 와일드하게 치고 누가 더 말을 날카롭게 하고 단몇 줄의 문장만으로 열받게 하는지, 단몇 줄의 문장만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방구석 선동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채팅 한 줄을 쳐도 저 사람이 치는 채팅은 뭔가 확 눈에 들어오는, 뭔가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또 이제 인터넷 방송 많이 보고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닮게 되는 거지. 너의 똑똑한 지능은 선천적이냐? 이건 지능이 아니야. 나는 지능이 높은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 화술, 임기응변, 뭔가 이런 게좀 좋을 뿐이지, 그냥 좀 잡스러운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지능이 높은 게 절대 아니지. 예. 그냥 통찰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이저 뭐냐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학벌이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지. 뭐 좀 메신저가 별로여도 계속 만말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래. 말 잘하는 건 근데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야. 좀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둔하고 물렁하고 뭔가 자꾸 훈수마려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잘 돼. 이쪽 업계에서는 멍청한 사람들이. 오늘은 먹방 없고요. 그냥 저 이따가 한 20분 정도 좀 더 소통하고 그러고 오슈를 좀 해놓고 그러고 이제 풀 영상에 올릴 것들 좀 이렇게 마련해놓고 그러고 오늘은 한 3시쯤에 방종하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좀 일찍 방종하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토요일 날 쉬고, 그러니까 수, 목, 금 하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방송하고 월화 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겠죠. 예, 퐁당퐁당이죠. 일요일 날 무조건 와야죠. 근데 일요일 날 아마 올걸요? 뭐 군산이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내가 솔직히 어디 뭐 부산 같은 데 간다면 2박 3일 필요하겠지만 뭐 군산이야 좆밥이지.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안에 돌아올 수도 있지. 다음 주도 월요일 날 라이딩 방송 하나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 턱주가리에다 그 핸드폰 매달고 다니는 게 진짜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헬멧도 되게 막 카본 소재로 돼갖고 되게 가벼운 거를 메고 다녀요. 그러면은 얼굴에 완전히 흡착돼갖고 쫙 얼굴을 눌러. 그리고 거의 뭐 손오공의 금고아관 마냥 관자놀이가 뛰지게 아파. 두 시간 타면은. 한 시간 반마다 조금 벗어줘야 돼. 잠깐 쉬어줘야 되는데 존나 아파. 근데 거기다가 턱주가리에다가 폰까지 달고 다니니까 한 200g 추가되니까 모가지가 아프대. 어깨도 좀 아프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약간 좀 그런 건 있지. 유튜브에서 라이딩 방송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캠으로 방송이 가능하거든. 고프로랑 그 저 무슨 파티지? 서드 파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프로 자체에 방송 기능이 있어. 데이터를 폰으로 해가지고 받아갖고 하는 건데 아프리카도 그 RTMP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좀 뭔가 그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고프로 달고 하면 참 좋죠. 손떨방 기능도 있고 좀 더 넓은 시야각에 괜찮은 화질의 부드러운 프레임에 아직까지 그걸 할 정도로 데이터가 잘 터지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어떤 데서는 툭툭 끊기잖아 5G로 해도. 5G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라이딩 방송할 때만 유튜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팝이라서 안 돼. 팝이라서 안 돼. 모르겠다. 다음, 그니까 내가 계약 다 만기 될 때가 이제 다음 내년 2월인가 그렇거든?
그때 이제 좀 고민을 해볼게. 플랫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나는 플랫폼 옮기는 게뭐 내가 적응을 못해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안 돼서 안 되는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좀더 편하게 방송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진짜 팬들은 아니까 얘가 좀더 유튜브에서 하는 게좀더 편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만약에 진짜 뭐 유튜브로 이적을 한다 그래도 뭐 뭐라고 할순 없을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솔방 체제로 들어섰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뭐 그의 좀 세부적인 내 사정이나 이런 것들 내한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팬들은 알기 때문에 그냥 크게 어떤 뭐 자리 잡는데 무슨 이질감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예. 팬가입 고맙습니다. 동시송출 하려면 안 하죠. 예. 뭐하러 20%나 그 수수료를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유튜브에서 계좌 띄우고. 유튜브는 근데 아프리카보다 돈안 되지 않냐? 근데 하기 나름인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예. 하기 나름인 것 같아.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게 하는 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지,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가끔씩 후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예. 여자친구는 당분간 안 만날 거. 여자친구를 방송의 어떤 소재로 쓰다 보니 내가 불리해지더라고. 나는 이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여자친구를 착취하고 희생시킨 게 없지 않아 있어. 재미를 주려고 했던 건데 그냥 재미를 주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하기에는 모든 게 퉁쳐지지 않지. 지금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겨도 절대 공개하지 않을 거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나는 진짜 공식적으로 지금 솔로로 된지한 1년 이제 한 1년 10개월 거의 2년이 다돼 간다. 엑셀을 제가 진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식의 어떤 그런 형태로만 엑셀 방송을 접했어. 내가 진짜로 진득하게 엑셀 방송이라는 걸 10분 이상 본 적도 없고 들어가서 클릭해서 본 적이 없어. 신께 맹세했고 그냥 난 애초에 나는 이제 방송도 랄프가 켜줘. 오늘 자꾸 엑셀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쪽의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말도 잘하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큰손들 좀 챙기고 뭐 아양 떨고 거기 진행 같은 거 맡아서 하면은 뭔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나한테 엑셀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저들이.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돈도 더잘벌수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왜안 하냐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거기서 큰손들 비위 맞춰야 되고 돈 쓰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방송을 계속 해야 되잖아. 마이크 잡고 계속 뭐 오면은 뭐 사실 저또 반갑지도 않은데 그냥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내가 재미를 못 느낀다고. 근데 그 재미는 다 돈으로 보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겠지. 내가 느껴보지 못한 거니까. 내가 진짜 한 5년 동안 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1년 만에 만질 수 있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궁금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그 돈을 막 벌어서 내가 목표가 없어. 내가 뭐 빌딩을 사야겠다. 아, 내가 진짜 내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페이커처럼 건물 하나 가져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악착같이 나를 좀 착취하면서 하겠지. 영웅도 예. 나는 고도 형아 반가워해. 코지마 악마, 고마워. 근데 그렇게 하겠지. 근데 막 그런 정도까지 막 그렇게까지가 그런 야망이 없어. 나는 그 정도의 야망보다는 그냥 당장 내가 행복한 게좀 중요해 나한테. 그래서 뭐 글쎄. 사람마다 좀 뭔가 그 목적의식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맥셀을 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그게 완전히 정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그쪽으로만 가겠지.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는 일단 개인 방송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형태라서 내가 이거를 택해서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진짜 막 정말 무슨 큰 일이 터져갖고 막 재산에 큰 돈을 막뭐 사업하다 날려 먹거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엑셀 하겠지. 존나 하겠지. 지금 채팅창 여러분들 다개 취급하고 하겠지. 돈 없어? 꺼져. 이거 이게 되겠지. 낯설겠지. 나한테 실망하겠지. 다 자기 상황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나는. 아유 그냥 나는 솔방할게. 아 자꾸 씨발 좀 탑이제 언급이나 좀 그런 거좀 하지 마. 이런 게 짜증나. 좀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알아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외딴섬처럼 고립형 방송으로 잘 그래도 연명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언급을 하냐고. 응? 나는 이제 그 말이 좀 하고 싶어. 그만 좀 해, 진짜로. 자, 아무튼 뭐 타 방송의 방식이나 그런 인방의 요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그들의 입장에서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겠죠. 멍청해 보이고.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임기응변이 저렇게 좋고 진행 같은 것도 곧잘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개인 솔방으로 별로 돈 많이 있지도 않은 애 새끼들 그냥 붙잡아 놓고 백수 같은 새끼들한테 후원 한두 푼 받아갖고 저렇게 연명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각자 서는 곳에 따라 이렇게 풍경이 달라 보인다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무언가를 평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아주 아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 거야. 저렇게 방송하면 뭐 밥을 준대, 돈을 준대, 세상을 준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뭐 낭만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한 게 좋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좀 서로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겹지. 사실 이제 지겨운 질문이지. 엑셀 안 하세요? 합방 안 하세요? 아, 막 크루 같은 거안 만드냐?
그죠. 이렇게 방송 자주 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아. 자기 대변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그거고, 말이 좀 싹바가지 없이 하지만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 소소하게 돈 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리스크가 없지. 리스크가 없잖아. 누군가와 엮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질투나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는 뭐가 정답인 것도 없고 그걸 보고 나쁘다고 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프리카의 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방송하는 모든 인방인들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취향이 맞지 않는 방송을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되려 여러분들도 인방 보는 사람들 중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 거지. 나와 맞지 않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존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운영 원칙을 다 지키는 방송은 존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뭘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감해가면서 엑셀 방송 막 까고 그러면은 뭐 좋겠지. 여러분들 확속 시원하다. 코카콜라 이런 방송인이 진짜 많아져야 될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엑셀에 대한 거부감, 엑셀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감 같은 거를 내가 여러분들의 시원하게 여러분들 그걸 긁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등에 업고, 이렇게 좀 방송하면서 저들은 틀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당장은 민심을 살수 있겠죠. 당장은 민심을 살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적을 만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생태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지켜볼 뿐이고 내가 원하는 방송 들어가서 방송 보는 게 그게 정답이지. 왜 요즘 방송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러냐고. 영, 영도, 코지마 악마님 꼼짝, 감사합니다. 꼼짝. 고맙습니다. 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는 누구를 그렇게 뭐 방송을 갖다가 막 평가를 하고 그럴 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입 아파요. 이 씨발남들아 이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 이 개새끼들아. 어차피 도돌이표 되는 똑같은 이야기. 그래 안 그래? 검찰 조사 들어가고 진짜 잘못한 새끼들은 뭐 알아서 법으로 처맞건 뭐가 됐건 업보 스택을 쌓아가지고 업보 스트라이크를 받고 씨발 감방을 가건 제재를 당하건 하겠지. 근데 그걸 씨발 자꾸 여기 와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해? 이 개새끼들아. 응? 입 아파 죽겠다. 씨발 엑셀 그놈의 엑셀 그만 좀 얘기해. 응? 정말로. 씨발 말을 잘하면은 자꾸 별소리를 다 물어봐. 개새끼들.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요? 아우 지겨워서 그래. 니들이 돈이 되는 애들도 아니잖아. 오늘따라 건빵들이 좀 보이는데 입 닥쳐. 씨발 말 걸지 말고 팬가입이나 하고 짓거려. 이 일다리 생체 뷰봇 새끼들아. 와가지고 니들 시원한 거뭐 긁어줬으면 좋겠냐? 개놈의 새끼들이. 뭐 씨발 잠재고기 같아야 뭘 씨발 대우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개새끼들. 불만만 존나 많고 돈도 없고 씨발남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들이랑 좀 성향 맞는 사람 찾아가지고 뒷땅이나 까고. 에휴 씨발 유사 수컷 같은 새끼들. 지겨워.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용. 용도. 시청률 아닌 거야. 아, 우리 코지마 악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제가 너무 참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을 적당하게 하자. 말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어떤 몰입감을 일정량 이상 끌어오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같은 얘기,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계속 더 길게 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좀 말을 좀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이나 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좀 스트레스 받네요. 닥쳐주세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방송 이제 방송까지 한 2시간 가량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욕짓거리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것보다 좀 더 유익하고 모두가 좀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즐겁게 살자. 예. 즐겁게 방송을 하고 싶으니까 좀 나를 좀 즐겁게 해주세요. 개새끼들아. 어제는 욕 1절 안 했는데, 아유, 오늘 욕 많이 하네. 이족강님 구독 25개월 감사합니다. 오늘 쌍욕을 많이 하죠. 쌍욕하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탑이 언급, 타 방송 언급, 타 방송의 형태 언급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거야. 얘기하다 보면 자꾸 과몰입하니까. 찍먹님 고맙습니다. 예, 참 이렇게 별풍 쏘시는 분들이 기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방송 자체를 그냥 즐기시는 분들이 진짜 옳은 형태의 예, 소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찍먹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좀 짧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렇게 예, 생일 놓쳐가지고 싸주신 분들도 있고 고맙습니다. 용. 용도. 감사합니다. 우리 코코트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그래도 되게 빠르네요. 빨리 흘러가네. 이제 30분에 딱 컨텐츠 시작하죠. 30분에 시작을 하고 예. 정리를 좀 해서 오늘 오셔야 할 것들도 좀 랄프한테 몇 개만 좀 정리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알수록 예, 오늘 먹방 안 할 것 같아요. 예. 청라 대가 갔다 왔는데 맛있었다고?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우리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고 요즘 다시 라면 처먹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연예인 밥차 하시던 분이 차린 그 한식 뷔페집이죠. 맛있어요 거기. 가성비가 좋죠. 네. 요즘 잘 안 가요. 코지망만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30분 되기 전까지 딱 5,000개 딱 채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의 여파에 오늘이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차피 토요일은 또 휴방이고 하니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 말고 뭐 없죠? 네. 12월 달 되면 이제 연말 이제 아 5,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월은 참 기분이 좋네요. 10월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아 또 생일 겹쳐갖고 또 많은 축하를 받고 10월 말까지 방송 잘 또 마무리 짓고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예. 11월 달은 어머니랑 랄프랑 같이 베트남 여행 갔다 오고 그러고 이제 딱 12월을 맞이하면 좋겠네요. 저도 알아요. 근데 뭔가 좀 여자만 있으면 이제 뭔가 내가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행복감을 좀 느끼면서 딱히 어떤 결핍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취미도 있고 뭐 정서적으로도 막 피폐하거나 그러지 않고 막 마음에 큰 걱정도 없어가지고 그냥 침대에 그냥 대가리 딱 놓으면 바로 그냥 잠드는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상태인데 이제 여자친구만 있으면 딱 좋긴 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근데 그게 나머지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여자친구 딱 생겼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갈등이 또 있고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혼자 살아? 너나 혼자 살아.
혼자 살게 제가 보내드릴게. 너나 혼자 살고 흙으로 가 너는. 어, 흙으로 가. 방송 없었으면 더 오래 만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 안 해봤냐고. 방송이 이별을 만든 케이스가 되게 많았죠. 예. 희한하게 자꾸 그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방송 때문에 헤어진 케이스, 헤어진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방송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이거를 다 내려놓고,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 내가 하는 일마저 지장을 주는 거는 그게 사랑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일에 지장을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만나보려고 더 노력을 해보라고. 그러면 결국 난 인스타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인스타그램을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DM 같은 거 딱 오고 그러면은 오빠 팬이에요, 예전부터 뭐 몇 살 때부터 팬이었어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 보고 얼굴이 좀 괜찮아, 반반하게 생겼어, 어디 사세요, 헐, 답장 오면 헐 이러지. 거기다가 이제 좀 절대 먼저 말은 못 걸죠. 먼저 말 걸면 뭔가 일단 방송을 오래 했다는 걸로 그 어떤 유명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자한테 껄떡거리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먼저 말 거는 건 굉장히 짜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막지 않죠. 그러나 내가 다가가는 일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누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누가 문 두드리지 않나 뭐 슥 가서 귀 기울여보고 전혀 미동도 없구나. 예, 그런 거지. 예. 코트 형은 진지하게 30대 남자에게 상위 10% 아니냐고. 여자가 싫어하는 거 다 갖췄는데 대가리 탈모 있지, 몸무게 100kg 넘어가지, 거기다가 여자가 듣기 좋은 말 막 해주면서 막 살갑게 뭔가 뭐 스윗한 사람도 아니지. 문대충들이 왜 이쁜 여자들 만나는 줄 알아? 자기 여자한테 엄청 그 스윗하거든. 내 자아에는 멜로가 없어. 내 자아에는 멜로가 없어서, 그러니까 문대충들은 멜로가 있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듣기 좋아해 주는 말, 그리고 자기 여자를 최고로 치켜 올리는 그런 행동과 남자다움과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도 좀 있고 이쁜 여자들 잘 사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없잖아. 뭐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매사에 그냥 되게 좀 뭔가 좀 이미지가 딱 보면은 냉철할 것 같고 냉정할 것 같고 얼굴 존나 볼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딱 만났는데 뭐 네일을 했는데 네일에 여기 저기 매니큐어가 살짝 벗겨졌어. 그런 거 보고 아이 정말 너 손톱 관리 좀 해라. 뭐냐 그게. 내일 받을 돈 없니? 이럴 것 같고 되게 막 지적할 것 같고. 그래서 여자들이 보기에 부담스럽죠. 예, 싫어하죠.
여자들 좋아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예. 딱 겉으로 봤을 때 이미지 자체가 로맨스가 없어. 로맨스가 없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그냥 좀 냉정하고 좀 차가운 사람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거라서 잘 다가오기 힘들죠. 아무래도 나도 알아. 여자가 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남자들은 날 좋아해. 남자들은 이 형님 말씀도 잘하시고 통찰력도 있으시고 뭐 되게 형님으로 모시기 너무 좋은 사람이지. 같이 술도 한잔 해보고 싶고 대화를 하면은 참 내가 얻어가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조언 같은 것도 잘해줄 것 같고 남자들은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음표 치고 이런 새끼들은 나가 뒤지세요. 예. 남자들은 좋아하지 나를. 그렇지. 이성적이고 그런 게 좀 남자들한테는 좋은 어필이 될 수 있겠지만 맞아. 잘 따러 주변에 동생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눈이 높죠. 예. 눈이 높죠. 몸매도 보고 나이도 보고 얼굴도 보고 사상도 보고 개념도 보고 예. 비전도 봐요 실제로. 예. 골반은 별로 안 봐요. 가슴도 별로 안 보고. 예. 종교도 보시나요? 종교도 안 봐요. 네, 종교를 왜 봐? 좀 이제 매력적인 여성은 말을 좀 이쁘게 해야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말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여성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남자는 그걸 못 느끼잖아. 여성스러운 여성이 말을 이쁘게 한다. 말을 되게 살갑게 한다. 그러면은 친절 이상의 어떤 말을 이쁘게 하는 매사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 맞아요. 저도 그 뭔가 좀 모름지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뭐 연인끼리 흔히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20대 초반 잘 모르겠지만 연인끼리 같이 이렇게 제가 그래도 집이 있다 보니까 같이 뭐 잠드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불 꺼놓고 이렇게 안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그런 대화도 하다가 이제 자기 전에 좋은 꿈 꿔. 오빠 좋은 꿈 꿔. 잘 자. 뭔가 이렇게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그런 게 좀 좋은 게 아닐까.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봐. 그런 게 좀 이제 배어 있는 사람이 되게 괜찮은 거지. 예쁜 꿈 꿔 오빠 뭐 이러는 거. 그런 게 좋죠. 예. 그런 거에 남자들이 녹는 거야.
반대로 너도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좋은 말. 그럼 뭐 내 이미지로는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좋은 꿈 꿔요. 나 잘게. 그거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쳐자라. 이럴 것 같냐 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좀 쳐자. 뭔 예쁜 꿈이야. 나이가 몇 갠데 그딴 소리 하고 자빠졌어. 쳐자. 이럴 것 같냐 내가? 진짜 미쳤다 진짜로. 나를 어디까지 보는 거지? 절대 안 그러지.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하루 진짜 되게 알찼다 그지? 예쁜 꿈 꿔요. 잘 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굿은 염이고 지퍼 채우고 쳐자. 개잡소리 하지 말고. 미친놈이다 그거는. 쟤 완전 미친놈 아님? 이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서도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말을 함. 맞아. 외적인 건 항상 조금씩 바뀔 때도 있어. 어떨 땐 진짜 와 단발이 되게 이쁜 것 같다. 어쩔 때는 진짜 와 피부가 좋은 게 정말 최고 같다 이러지만은 어쨌건 내면적으로는 이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지. 아니요, 외적으로 보는 거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의외로 안 봐요. 의외로 외적으로 보는 거 일도 없고 그냥 좀 말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그 이성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합시다. 어차피 이런 얘기 해봤자 여기 죄다 불알탕이고. 예, 지금 시청자 수가 이제 900명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곱하기 2 하면은 1700 몇십 개의 불알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 불알탕이에요. 불알 신내가 너무 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골고루 어떤 성분포도가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여자 시청자 뭐 한 30-40% 정도는 되고 뭔가 이런 성비가 괜찮은 밸런스를 유지할 때나 이런 대화들이 재밌지. 예, 이 냄새 나는 불알 신냄새 나는 예, 야추에서 멸치액젓 냄새나는 이 남정네들이랑 이런 얘기하는 거는 되게 역합니다. 예, 아시겠죠? 뭐 간혹 채팅창에 여성분들 한두 분씩 껴있긴 한데 예.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응, 뭘? 뭘 정리해? 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냥 뭐 알아서 나올 것 같아. 자, 30분 지났으니까 이제 컨텐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크로마키 좀 쳐주고. 야, 커피 하나만 더 줘라. 예. 이거 대화 좀 더 하세요. 저 3시에 방종합니다, 여러분들. 3시까지 컨텐츠 딱 하고 그러고 3시에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일요일 날 오냐고? 일요일 날 와요. 예. 일요일 날은 켜야죠. 일요일 날 한 4시쯤에 집에 들어올 것 같은데 낮 4시쯤에 집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자빠야 자야죠. 그러고 저녁 되면 저도 심심할 거라서 그럼 방송 켜야죠. 예. 왜 이렇게 안 킬 것 같냐고. 왜 나를 안 믿지? 예. 내가 신뢰를 줬는데 요 근래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드리지 않았나요? 솔직한 말로 주 5일제를 계속 지켰는데 추석 때 제가 조금 더 쉰 거 말고는 계속 켰어요. 급 휴방이 많이 없었지. 짤방을 하더라도 휴방보단 낫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잠깐이라도 얼굴 비추려고 노력을 하고 뭐 물론 매우 방송하기 싫은 날도 있죠. 예. 그래도 계속 키는 거지. 맞아. 저번 주 월요일은 내가 라이딩 방송도 했잖아. 아, 고든 램지가 저렇게 욕짓거리 하면 사람 막 쥐잡듯이 잡는 게 약간 내 모습 같아. 근데 이 아저씨는 너무 욕을 많이 하는데? 난 실제로 저렇게까지는 욕 안 해. 아니, 난 실제로 저렇게 못 해. 자,